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시스템과 돈나무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추월차선의 저자 MJ 드마코는 어떻게 했길래 30대의 억만장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동차. 뭐, 갖고 계신가요? 전 자동차가 없는데 자동차를 어 직접 가지고 계시고 또 운영해보신 분이라면은 다 아는 상식이 있습니다. 뭐죠? 엔진오일을 교체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엔진오일을 교체해줘야지만 자동차가 망가지지 않고 오래 잘 달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엔진오일을 교체하지 않고 무작정 운행만 한다면은 자동차의 유효수명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말죠. 오래 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자동차 얘기를 왜 했냐? 우리가 추월 차선을 달리려면은 엔진 오일을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잘 달리고 해서 엔진 오일을 자주 교체,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에 추월 차선을 달리기 위해서는 엔진 오일을 새 것으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엔진 오일, 여기서 말하는 엔진 오일은 무엇일까요? 진짜 자동차 엔진 오일은 아니고요. 이제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인데, M.J. 드마코가 말하는 엔진 오일이란 것은 교육, 지식, 세상 물정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엔진 오일은 교육, 지식, 세상 물정 이것들이 되는 거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동차 엔진 오일 넣어주듯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엔진 오일 교체해주잖아요. 그렇게 교육과 지식과 세상 물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계속 끊임없이 새롭게 교체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도를 걷는 사람들 보도블럭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엔진오일 이 필요 없습니다. 왜? 애초부터 뭐한 삼천 마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부자화 되는 것과는 멀리 떨어진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엔진오일 갈아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워낙 짧은 거리를 걷기 때문에 이런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 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서행 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내재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엔진오일을 교체합니다. 내재 가치를 위해서 엔진오일을 교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고등교육과 자격증을 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내재 가치라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봉, 능력, 이런 걸 되겠죠. 그래서 뭐 대학원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전문의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내 연봉을 당장 높일 수 있는 것에만 엔진오일을 교체하는 것을 하고 있다. 이런 지식템만 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월 차선을 달리는 차은 무엇이 다를까요? 추월 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추월 차선 달린 차들은 폐차장 가기 직전까지 계속 끊임없이 엔진 오일을 교체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죽을 때까지 지식, 정보, 세상 물정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학습하고 습득하고 교체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추월 차선을 달리는 차들의 다른 점입니다. 서행차선과 인도와는 다른 거죠. 부자가 되는 빠른 사람들은, 빠르게 부자 된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학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식의 습득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한다는 얘기죠. 즉, 졸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인도를 걷는 사람들, 그리고 서행차선을 걷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이 끝나면은 손을 놓습니다. 더 이상 내가 스스로 뭔가를 공부하지 않아요.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 알고 있는 것들은 내일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기에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의 환경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손을 놓는다. 하지만 추월차선을 걷는, 추월차선을 빠르게 달린 사람들은 끊임없이 혼자 학습하고 지식을 습득한다라는 겁니다. 졸업과 동시에 학습을 두는, 그만두는 것을 MJ 드마코는 부에 대한 자살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에 대한 자살행위. 즉, 졸업과 동시에 학습을 그만두는 것은 더 이상 부자 되기를 포기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엔진오일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부를 가는 길, 부를 어깨에서 걸어가, 걸어나가는그 길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엔진오일은 교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부자 되는 데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 서행차선의 교육은 실질적 가치를 고양합니다 추월차선 교육은 비즈니스 시스템을 작동하는데요. 이게 가장 큰 차이에요. 서행차선 교육은 여러분들의 연봉을 단연 높여줄 수 있는 자격증, 뭐 MBA, 대학원,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다면 추월차선의 교육은 비즈니스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지식과 정보라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라는 거죠. 돈이 열리는 나무와 비즈니스 시스템을 확대시킬 수 있는 지식 정보라는 것들입니다. 이걸 배우냐 못 배우냐에 따라서 우리가 30대에 100만당자, 단자, 억만당자가될수 100만 있냐 없냐가 완전히 갈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MJ 드마코의 사례가 이 책에 나오는데요. MJ 드마코는 대학에서 마케팅과 근융 이런, 이런 것들을 전공한 경영학학위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컴퓨터와 관련된 수업은 전혀 듣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혼자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가면서, 혼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죠. 실제 이 책이 제일 처음에 MJ 드머커 뭐 웹사이트로 뭐 사업한 얘기 나오죠? 그런 것들이 MJ 드머커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혼자 도서관에서 책을 가지고 공부해 놨기 때문에, 그런 지식들 그렇게 써서 빠르게 부자가 될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체적 재능을 요구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어느 분야에서나 전문가가 될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김연아 선수라든지 뭐 손흥민 선수, 정말 뭐 박세리 선수, 박찬호 선수,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운동 선수들은 전부 다뭐 선천적 재능, 운동에 대한 자질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체적 재능을 재능이 꼭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다,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책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전문가, 프로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초심자를 전문가로 변모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도구다. m j 드마코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SNS 전문가 되고 싶다. 그 SNS 책들을 막 읽어가면서 그걸에해서 공부하고, s n s 를 실제로 운영하시면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자 되고 싶다! 그러면은, 부동산 책들을 수없이 많이 읽으면서, 실제 그걸 바탕으로 투자도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처음엔 부동산을 하나도 모르는 불인이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읽은 책들이 많이 나아지고, 나아지고, 그리고 또 경험을 쌓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로 변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생각보다 짧을 거예요. 1년? 2년? 3년이면 아마 충분하실 겁니다. 그래서, 책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책을 다손 놓는다는 거죠.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학교 졸업과 동시에. 그래서 빠르게 부자될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MJ 드마코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전대학, 운동대학, 기다림대학 이런 대학들을 다니면 된다. 이게 무슨 대학이냐? 운전대학은 교통정책, 그러니까 차가 막 막힐 때 그때 오디오북을 트는 거예요. 그럼 차 안이 지식 강의를 막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운전대학이라는 거예요. 운동대학.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동안 뭐 그냥 가만히 뛰지 말고 그때라도 유튜브를 보고 팟캐스트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운동대학에 다닌 것과 같은 효과라는 거예요. 기다린 대학. 기다릴 때 읽을 거리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친구를 기다릴 때, 누군가의 미팅 기다릴 때. 이럴 때그 짬을 내서 그 종이 혹은 뭐 기사, 혹은 책, 이런 것들 읽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다림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날것 같으면, 있으면 항상 무언가 읽을 거리를 갖고 와서 그때그때 그때 책을 읽어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은 평생 죽을 때까지, 폐차 직전까지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진오일 교체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관심 있는 주제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야를 정하십시오. 어떤 분야는 괜찮습니다. 아, 내가 이, 이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싶어. 내가 이거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 이거의 프로가 되고 싶어. 이런 분야들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학습해 나가시고 지식을 습득해 나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누구나 전문가로 변모할 수 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MJ 더마공 그래서 우리, 우리들에게 1년에 최소 12권의 책을 읽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12권의 책들. 최소 12권의 책들, 한 달에 한 권씩이죠. 이한 달에 한 권씩 읽는 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추월 차선으로 가는 동력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만들어줄 것이라 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채널 성장하기 보시는 분들도 아마 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MJ 드마코가 말하는 이런 시스템과 동나무를 만드는 법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계속 새로운 책들 계속 나오는 책들, 좋은 책들을 제가 앞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시스템과 돈나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지식들, 정보들을 꾸준히 습득해서 잘활용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는 경제적 자유에 반드시 도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